형형색색의 물가, 다양한 크기의 붓, 그리고 이젤까지 챙겨야 돼 이거. 자, 싱그러움이 넘치는 풀밭 속으로 들어가는 오늘의 주인공. 한 곳에 자리를 잡자마자 뭔가에 열중하는데요. 바쁜 선발림과 진지한 눈빛이 예사롭질 않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야외 지금 풍경을 좀 그려보려고 나왔는데요. 본업은 농부예요. 68세 농부 화가의 세 번째 스무살 지금 시작합니다. 강원도 삼척의 한 시골 마을. 무서운 태풍이 지나간 후 자식처럼 애지중지하던 고추들이 잘 있나 싶어. 이 정도면 잘 됐지. 아침부터 저목 씨와 남편 경인 씨가 밭에 나왔는데요. 태풍이 예상외로 이쁘게 지나갔어. 아, 다행이야. 네, 다행입니다. 어머니 농사 지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46년째입니다. 동생 하셨군요. 결혼 생활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46년이요. 아, 결혼과 동시에. 부부가 함께 농사 지으시니까 좀 어떠세요? 항상 고맙게 생각하죠. 도시에서 자란 사람인데 농촌에 와서 일한다는 게 보통 힘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래 나갑니다. 그래도 농사 덕분에 애들 공부시키고 출가시키고 잘 했네요. 이거 오늘 이만큼 땄으니까 너무 더워서 안 되겠다. 좀 쉬었다가 좀 서늘해지면 합시다. 네, 그래. 응. 고추 따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부부. 그런데 저목 씨를 따라 들어간 곳엔 와, 이게 다 뭔가요? 마치 미술관에 온 것처럼 멋진 그림들로 가득한데요. 그림들은 다 뭐예요? 아, 여기 제가 그림 그리는 화실인데요. 오랫동안 그려왔는 그림 중에 좀 괜찮다 싶은 것만 좀 여기다 갖다 놨네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네요. 예뻐요. 작품이다, 작품. 다양한 그림 장르 중에서도 맑고 투명한 느낌의 수채화를 주로 그린다는 저목 씨. 50세란 조금 늦은 나이에 그림을 시작했다는데 여기엔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뭐 학교 때 조금 좀 할 줄 안다, 조금 오, 잘 그리네 소리를 듣긴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셔가지고 우리가 졸지에 그냥 가난뱅이가 되어가지고 제가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결혼을 했는데 미대 진학을 포기한 뒤 선택한 결혼. 그 후 평생 바쁘게 살아온 그녀가 유년 시절 간직한 꿈을 어쩌다 중년에 펼치게 됐을까요? 큰애는 장가를 갔고 작은애 공부도 거진 끝났고 그래서 아 조금 그래도 내한테 돈을 좀 써도 되겠구나 싶어서 즉 그림을 좀 해보게 됐어요. 네. 여러 교육기관에서 그림을 배웠다는 저목 씨. 그림 실력이 늘어날 때마다 삶의 만족도 역시 높아졌답니다. 너무너무 막 그냥 딴 세상에 온 것 같이 그리고 나가서 그림을 하기도 하지만 또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얘기만 나눠도 좋은 거예요. 같이 뭐 잘 그렸다 못 그렸다 평도 해주고 서로 호호하하고 맛있는 것도 나눠 먹고 그러니까 좀 그게 나한테 많은 활력소가 되고 나가 좀 숨을 쉴 수 있게 해줬다 할까. 그날 오후 외출에 나선 부부. 전에는 뭐 집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곳으로 미술용품을 사러 왔는데요. 그림 그리실 때 쓰시는 재료인가요? 예, 수채화 물감, 붓. 붓이 뭐요? 가는 붓이 필요한 거예요. 큰 붓이. 하긴 가는 게 지금 큰 거는 많은데 가는 게 좀 없긴 없어. 이런 건가? 아 이거가 아 이게 짧으면서 가는 애. 아예. 야. 엄마.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취미가 금액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하는가에서 다르는데 맞아요. 재료비가 어디 뭐 대회나 이런 데 네. 출품할 때는 좋은 종이 써야 하고 좋은 액자를 끼워야 하고 그러니까 34색 그거 요만한 거 34색에 30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물감이 와 가격이 엄청 세네요. 그러게요. 내가 그래갖고 뭐 아 너무 비싸서 못 사 이러니까 아 이 사람아 걱정하지 말고 해보게 쓰라고 얘기해줘가지고 내가 편하게 잘 쓰고 있어요. 아버님이 무시냐면 지원군이네요. 물감이 제일 지원군. 책상이라도 가격이 비싼 걸로 해놓으면은 그림 자체가 달라요. 부담없이 쓰라고 이런 말씀 해주시니까 엄청 잘하시네요. 참 좋으시겠다.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게 다 팔불출 같지만 남편 덕분이라고. 아 근데 너무 많이 자랑해서 민망하네. 그런데 아내를 위한 섭외만큼은 늘 과감하다는 남편. 오늘도 쿨하게 결제 완료했습니다. 멋집니다. 딴따다단. 그냥 집에 돌아가긴 아쉬웠는지 부부가 데이트를 이어가는데요. 요즘에 양꽃밭에 도착하자마자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꽃 구경은 안 하고 사진부터 찍으시는데 특히 남편 경인 씨의 촬영 열정이 불타오릅니다. 사진에 취미가 있으신가요? 사진 체크까지 꼼꼼히 하는 두 사람. 작업실로 돌아와 다시 확인해 보는데요. 아까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봅시다. 이건 별론 것 같고. 근데 무색깔이 엄청 이쁘다. 아버님이 찍어다 주신 걸로 해갖고 그림 그리셔보신 적 있으세요? 아유 많죠. 해국을 하나 내가 소개해 줄까? 이게 뭐예요? 여기 해국이에요. 바닷가에서 피는 국화인데 이게 아주 토박한 그 비탈에 피기 때문에 꽃이 없어요. 요거 찍을 때는 다행히 꽃이 잘 피었더라고요. 그림이 소재가 중요한데 아버님께서 큰일 하고 계시네요. 아 이런 느낌 있는 것도 찍어 오신 거구나. 내가 그림 그리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 그래도 내가 그림 그리는 거를 많이 지원을 해주는구나.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원이 아니라 응원이겠지. 뭐 응원, 격려, 지원 뭐 다 포함돼.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많이 밀어주는구나 싶으니까 내 편이구나 싶으니까 나는 많이 고맙지. 네, 처음에 결혼을 할 때 그림을 갖다 하고 싶었다는 걸 알았으니까 하는 일이 꼭 그림뿐만 아니고 다른 일을 안 돼도 나는 지원할 겁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아닙니까? 어떠신가요? 감사합니다. 악수. 다음 날 아침 집 밖을 나서는 저목시. 어머니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오늘 빨래방 근무하는 날이라 빨래 수거하러 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서너 번 저목시는 특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약자, 한부모 가정과 같은 취약계층의 빨래를 수거해 무료로 세탁을 해주는 일인데요. 1년이 넘게 하다 보니 이제는 꽤 익숙해졌고 보람도 아주 많이 느낀답니다. 이게 지금 하시는 일이 봉사활동이신가요? 아니요, 봉사활동은 아니고 나 그래도 급여 받고 일하는 거예요. 직장이에요. 그림 도구 사는데도 보탬이 되고 뭐. 자오지가 요긴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화창한 오후. 가볼까요?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림을 좀 밖에서 그려볼까 하고 가는 중인데 따라와 보실래요? 오늘처럼 날씨가 좋으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화폭에 담아낸다는 저목시. 농부 화가이기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데요. 요즘 그녀는 새로운 꿈을 꾸는 중입니다. 이제 나 혼자만의
개인전을 지금 9월 초에 할 예정이에요. 대단하십니다. 그림에 입문하실 당시 작품부터 각종 미술대회에서 수상한 작품까지 30여 점을 전시할 예정이라는데요. 개인전을 앞둔 기분은 어떨까요? 또 막상 이제 아 이게 남 앞에 걸어도 되나 싶은 생각에 약간 좀 두렵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림을 향한 꿈과 열정을 세 번째 스무살에 펼치고 있는 농부 화가 정옥 씨. 그녀의 인생에 앞으로 꽃길만 펼쳐지길 기원합니다.